지금은 여성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할 거는 거진 다 이루어놨는데 여자들이 할 걸 아무것도 못된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자들 할 일이 어떤 건가를 잘 찾아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다면 엄청난 그 이 시너지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비중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지. 우리가 대우를 잘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죠. 여자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원하고 있다. 그걸 찾아서 하게 되면 대우 절대로 나쁘게 안 해줍니다. 지적인 일을 지금 해줬는데 회사에서 대우 나쁘게 해준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좀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지. 대접을 안 해주는데 억지로 우리도 해달라 하는 건 이건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사회가 저절로 해줘야지. 우리가 해달라고 지금 디디민다라는 건 너의 실력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뭔가 너의 실력을 지금 발휘해서 세상에 못 내주고 뭔가를 지금 더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정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 우리가 그럼 예를 듭시다. 직원들이 파트가 있는데, 이 지금 파트 자체가 있는데, 이 파트는 지금 연구직이 아니죠. 연구직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 이러한 연구를 하자 그러면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하자고는 빼먹고 지금 의논만 하고 있거든요. 무슨 뭐 팀 이렇게 갖고 뭐 모이 갖고 뭐 의논하고 뭐 회의해 갖고 그냥 이거는 회의지 연구 아니잖아요. 연구 성격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 갖고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에는 연구팀을 만들어 놓고 일반 일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연구팀을 만들어 준 거하고 일반 일만 하는 거하고는 이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반경이 달라져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를 지금 메뉴를 못 짜가고 있다라는 거죠.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갖고 일을 하죠. 집에 가서도 연구해요. 차 타고 가면서도 연구한다니까. 뭐 책을 봐도 맹그는 거 봐요. 뭐 이 사람이 회사에서 딱 퇴근한다고 손 딱 놨다고 해서 일 끝난 게 아니고 연구원들은 앉아갖고 연구한, 또 어디 술 먹으면서 연구한다니까? 이게 결국은 회사로 들어와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단순 지각하고 틀리지는 거죠. 이것이 바깥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회사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고, 연구는 밖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요런 것들을 잘 메뉴를 짜주면, 이거는 100번 발휘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적 자원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대우를 해줘도 되겠군 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언가가 놓친 것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런 것들 과제가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도 일해요. 직장에서만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한테 주어진 거 못 풀면 밖에 나가서 미쳐 그냥. 이걸 또 다 연구해가 직장에 가서 들어온단 말이죠. 남자들은 이거 딱 일 땡 끝나잖아요. 나가서 친구하고 만나갖고 술 한잔하고 치 아픈다. 여자들 인적 자원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다 보내놔도 이걸 고민하거든요. 이게 회사로 들어와요. 그래서 연구하는 게 여자입니다. 여자는 연구하는 거고 남자는 연구한 바탕을 끌어내면 그거를 일하는 게 남자예요. 안 참으면 뭐야 할 낀데. 보세요.
지금 부당하게 지금 회사에서 우리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부당하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당신이 그 자리에 그러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같은 일을 그런 거를 하면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게 눌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부당하게 지금 이렇게 해주니까 해주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받는 사람이 가슴이 아파요. 그럼 환자가 누구예요? 이 대원칙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네가 답답하다면 네 자리에서 네가 지금 뭔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답답해야 이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게 네가 풀어야 되는 거라. 에?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지? 이 풀어야죠. 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는 대접 받으면서 네가 모지래니까. 그럼 이게 내 말이 듣기 싫더라도 답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럼 네가 앞으로 삶이 더 좋아지려면 가면서 내가 뭐를 못 풀었지? 왜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지? 내가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네가 무식해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사회를 불평한다. 너는 그 분야에서 지금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무식하지 않고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식을 쓰고 있다면 절대 그런 대접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너한테는 지금 그런 부당함은 주지만 어떠한 것은 얻을 게 있는 거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경제라는 돈을 받아도 왜 사장님한테 월급으로만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멈추고 있냐고. 그래서 너희들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월급만 갖고 살려고만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뭔가 창출을 하고 이렇게 갖고 나는 더큰 길을 나가려고 들어야지. 왜 그런 멈추고 있으면서 전부다 지금 회사를 지금 나무래고 있단 말이죠. 회사는 기본적인 거를 다 너희들한테 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력 발휘는 이제 너희들이 해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주지 못하니까는 지금 답답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답은 그렇습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답답한 거를 풀지 못하는 것은 너가 그 자리에 좋은 조건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뭔가 실력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여자는 여자의 실력 발휘를 하면 누구든지 탐내하는 게 여자예요.